참보산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민족 기도원입니다. 자,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도원 내부 전경입니다. 나무꽃이 예쁘게 폈다. 와, 등나무꽃이 예쁘게 폈어. 아구찜 먹고 또 빵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오늘은 또 생일이니까 영육간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으로 이물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집게, 집게 다 잘라주고 주고 가셨어. 집게로, 집게로 덜어주세요. 여기도 그거네. 섞어 그거네. 밖에 서비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낙지 먹어. 여기도 이렇게 나오거든. 아, 그래? 섞었지. 이거 낙지야, 오징어야? 낙지 맞지? 맛있어. 아기 시켰는데 얘 나오니까 원래 하나씩 원래 아기 살이 푸짐하지? 여기는 무슨 텐트 아닙니다. 텐트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좀 독특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지? 야, 이거 진짜 고장났네. 고장났어? 끈이 없어. 헐. 끈이 없어? 한쪽 밥 2천만 원이야. 그럼 그쪽만 해. 시원하구나. 시원해? 응. 햇빛보다 낫다. 와, 또 여기서 안에서 저 밖을 찍는 모습이 또 괜찮네. 자, 우리는 오늘은 여기서 차 한 잔과 함께. 커피를 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빵맛을 노랑 했어요. 이야야. 야, 동이나 봐. 오우. 와, 야, 근데 칼이 잘 안 된다. 제 아통 어떤가요? 또... 네? 48입니다, 48. 반쪽 기다리한다고. 우리 제부가에서 댄스를 다녀가지고 알통이 커졌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그랬다 그러면은 요새 금방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오해해. 그럼 몇 개월 만에 완성입니까? 여기 한번 보여줘봐, 1년 넘었지. 알통 보여줘봐요. 이거 치즈하고 치즈 먹은 먹물. 제목이 그거야?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 그게 살아나나? 몇 년 안에 금방 살아나는데, 나이 먹어도.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뭐 10년 그렇지. 그리고 기본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운동 하나도 안 하잖아. 계란만 먹는데도 근육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근육질이지. 언니는 많이 걸어. 그러니까 기본 어딘가 근육을 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가 근육이 발달한다니까? 내가 그거 뭐지? 그거 이거 이렇게 잡아내리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기구 이름이? 랩풀다운. 랩풀다운이랑 난 벤치프레스 이런 건 안 했지. 그리고 헬스 코치가 가르쳐준 거야. 자, 이거는 단팥빵인데 쓴맛. 이거 먹어봐요, 아메리카노. 이거는 단팥빵인데 맛보세요. 근데 단팥빵에 빵을 맛있게 굽는 느낌이 든다. 베이커리 지하트가 더 맛있어. 거기가 더 맛있어? 응. 자, 드세요. 베이커리 지하트가 이 맛을 말지. 뚜껑을 열어보고 한 잔 드세요. 여기 뭐? 보나리베. 보나리베 그 남양주 태능 옆에. 응. 무슨 여기 뭐지? 천보산 앞에. 브람산 앞에. 이거 먹물인가? 먹물. 먹물에 빠진 치즈. 치즈 먹은 먹물. 자꾸 지어내요. 언니 옷을 어떻게 해봐. 내가 옷을... 밟고 있어. 괜찮아, 얘는 그냥. 응? 괜찮아? 예, 네, 그냥 잘. 굉장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자, 같이 먹어보실까요? 먹물에 빠진 치즈, 치즈에 빠진 먹물. 치즈 먹은 먹물. 치즈 먹은 먹물. 그게 다 그거지 뭘. 먹물에 빠진 치즈. 먹물에 빠진 치즈. 치즈 먹은 먹물. 치즈 먹은 먹물. 응. 치즈가 아니고 뭐 단 거다, 단 거. 아주 단 거 같아. 크림 치즈 같아. 응. 여기 이쪽은 치즈 같아. 별로야? 맛있어 그럼? 안 달았어. 그래? 달아. 그쪽은? 안 달아. 역시 빵은 커피랑 먹어야 돼. 빵을 먹고 커피 마시면 커피 맛이 살아. 먹어봐요. 한 모금 먹어봐. 맛이 달라, 그지? 너무 맛있어. 단팥빵 드세요. 단팥빵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